안녕하세요, 블랑주니입니다.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스티치예요. 따뜻한 스웨터 느낌의 실론 스티치 오늘 배워볼게요. 먼저 백스티치를 해주세요.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처럼 실을 백스티치에 걸어주면서 시작할 거예요. 되도록 백스티치의 땀 길이가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. 다음 왼쪽에서 한 땀 내려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. 바늘로 첫 번째 백스티치 땀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. 그러면 아래가 꼬인 실고리 하나가 만들어지죠? 두 번째 땀도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켜 주세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바늘을 실 위에 두고 당겨 주셔야 모양이 제대로 나와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바늘을 실 위에 두고 당기기. 요 첫 번째 줄은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와 동일해요. 백스티치 땀마다 이렇게 실을 모두 걸어주세요. 마지막 땀까지 실을 걸었으면은 오른쪽 끝에서 또 한 땀 내려온 지점에 바늘을 넣어서 첫 번째 줄을 끝내주세요. 이제 두 번째 줄이에요. 왼쪽 끝에서 또 한 땀 내려온 지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. 이제 잘 보셔야 하는데요. 실을 걸어주는 지점이 여기 실고리 아래 X자로 꼬인 이 부분에 걸어주셔야 해요. 디태치드 버튼홀은 요 고리 사이사이에 실을 걸었지만 실론 스티치는 고리 아래에 X자로 꼬인 이 부분에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바늘이 들어가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고요. 여기 X자로 꼬인 부분에 걸어주시면 됩니다. 바늘귀로 작업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할 거예요. 두 번째 줄부터는 아까 첫 번째 줄만큼은 잘 안 보이지만 역시 통과된 바늘이 이전 고리 위에 걸린 실 위를 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야 모양이 제대로 걸려서 나오게 됩니다. 두 번째 줄 역시 한 땀 내려온 지점에 바늘을 꽂아서 끝내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줄이에요. 두 번째 줄에서 한 땀 내려온 지점에서 바늘 가지고 나오시고 이번에는 거는 지점이 두 번째 줄에서 만들어진 X자 실고리에 걸어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는 실고리를 잘 찾아서 걸어주셔야 해요. 좀 잘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전 줄에서 만든 실고리를 잘 찾아서 걸어주세요. 실론 스티치는 실고리를 걸 때 잡아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잘 조절하셔야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. 힘 조절이 안 돼서 어느 한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지면 한쪽으로 꼬임이 쏠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줄을 바꿀 때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하셔도 예뻐요. 좀 너무 느슨하게 당겨졌다 싶을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조절하면서 해주세요. 저는 설명을 위해서 좀 성글게 실론 스티치를 하고 있는데요. 좀 촘촘하게 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 줄에 그 백스티치를 땀을 좀 작게 하시고요. 한 줄씩 내려오는 간격도 좀 줄이시면 촘촘한 실론 스티치를 하실 수 있어요. 두 줄만 더 해볼게요. 원래 실론 스티치는 이렇게 끝부분이 원단에 붙어있지 않고 뜨는데요. 원단에 붙이고 싶으시면 끝단을 짧은 땀으로 잡아서 고정시켜 주세요. 저는 실고리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한 땀씩 잡아줬어요. 실론 스티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. 지금까지 블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